자, 효공이죠? 점프하면 효공입니다. 네, 이야, 사람 먼저 잡은 모습.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랭커분을 모셨습니다. 현 레전드, 랭킹 6위. 와,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덱은 바로 타라 마공덱인데요. 투드까지 같이 들어간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타라입니다. 속속에 반반 주고요. 역시나 이제 반격러죠. 그리고 선타까지 같이 가져가고. 자, 신구가 일단 특이합니다. 고함의 쇄도. 네, 마 타라 대 타라전까지 생각한 쇄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전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루드. 트루드가 핵심이에요. 예, 트루드가 상대 타라를 또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루드 일단 속속 반반. 네, 반격은 이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프레이야는 메인 딜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덱을 잡기 위한 메인 딜러라고 보면 되는데, 양약의 반반. 그래서 이제 위권 생존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요. 잠재 능력도 딜 세팅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앞쪽에 로로예요. 속속 생생해서 축중. 얘가 이제 또 제압도 걸어주고 여러가지 또 효과들이 많습니다. 잠재. 자, 마지막은 오르카죠. 네, 속속에 생생하고 신권. 네, 오르카는 버퍼로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잠재는 요렇게. 자, 우리 크리스토퍼 랭커, 우리 혼술가 이 친구를 모셨거든요. 일단은 플스까지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무빙이 플스 강향이랑 똑같죠. 여기서 이제 뭐 내려야죠. 네, 마덱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플스까지도 공개가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첫 판은 바로 미러전이 나왔습니다. 타라 마공덱 미러전. 상대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그 점이 좀 다르고요. 자, 일단 바로 턴감 들어가고 프레이어 위스킬. 마법형이 많기 때문에 네, 타격수가 좀 있죠. 그래도 결국은 일단 타라를 급소공격으로 일단 견제해줘야 되고 트루드도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와, 우리는 일단 로로가 안 움직이네요. 로로가 보통 위스킬 먼저 쓰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공격. 좋아요. 역시나 급소 공격은 짱입니다. 체력 변경 바로 되고 게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빛나감 뜨면서 일단 연쇄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 나락 차고. 자, 반겨 효공이. 자, 안 돼요. 효공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가더라고요. 아오! 자, 이제 제압 들어가네. 웬만한 상황에선 제압이 그냥 좋더라고요. 네. 자, 나라. 아오! 다 들어오네요. 야, 또 무면 운전 좋아요. 오르카가 생각보다 스킬이 많이 나갑니다. 자, 효공 나가지. 점프하면 효공이에요. 타라가 점프하면 무조건 효공 나가는 겁니다. 자, 연쇄각 나왔을지. 아, 없어요. 일단 제압 걸렸네. 프레이야. 자, 마찬가지 효공. 자, 연쇄. 자, 이거 연쇄가 안 들어오네요. 자, 효공이죠? 점프하면 효공입니다. 네, 이야, 타라 먼저 잡은 모습. 쇄도랑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이득 보는 모습이죠. 장신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함에 쇄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억압에 고함 쓰시면 돼요. 예. 자, 상대도 프레이야. 자, 타라 먼저 털면은 진짜로 그냥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 할 수 있고. 자, 또 턴감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추가타가 터지더라고요. 타라 같은 경우에. 그 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프레이 잡기에. 자, 일단 턴감 해야 되겠네요. 자, 나락 들어오고. 당당당. 와, 근데 죽었습니다. 급소 맞고. 그래서 일단 턴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턴감. 오로가 해주지만, 네. 실화? 와, 1대까지 와버렸네. 와, 1턴밖에 안 남기는데 상대. 나락 들어오거든요. 나락 때 방패. 자, 상대 평타 한번 나가면은 턴이 가긴 하는데. 스킬이 없네요. 자, 일단 턴이 일단 안 가거든요. 방패가 일단은 나락이 먼저 쓰겠네요. 나락 쓰고 상대 스킬 있으면 줍니다. 와, 자, 하지만 미스킬. 다니트 1회. 아씨.
지압도 걸려있고요. 어, 1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턴 뺐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자. 어휴, 씨. 뭐야, 효과 안 나갔고. 자, 상대 효공. 상대 스킬 들어왔나요? 와. 자, 방패 찡. 자, 반격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미가전 굉장히 꿀잼이었네요. 자, 이번에도 타라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로 자리에 아일린도 넣는다고. 자, 상대가 그 덱입니다. 아일린. 아일린 넣었을 때 장점은 진짜 속도가 조금 빠른 점. 로로가 이제 위스킬로 이제 스킬 하나가 이렇게 좀 쓰는데, 아일린은 그런 게 없는 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외에는 모든 점이 로로가 좋습니다. 마법병 추가도 되고, 상태 이상의 제압에 모든 부분이 로로예요. 자, 효공 나가죠. 아일린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타라한테 굉장히 약해요. 타라 효공에 뭐 쓸리거든요. 자, 일단 평화춤 한번 가고, 제압. 야, 오르카. 어, 그래도 성감이 나갔네. 자, 요것도 효공이죠. 이야, 진짜 셉니다. 아, 효공을 이렇게 사기를 만들면 진짜로 좀 신 입장에서는 재밌긴 하는데 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긴 하지. 자, 변신 세일러문. 약간 요 변신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거의 세일러문 변신 마냥 객입니다. 자, 효공 이제 거의 무조건 효공 나간다 보시면 돼요. 프레이야. 자, 프레이야 추가 탈을 일단 턴경까지 같이. 자, 탈 아직 살은 상황. 와, 자, 못 잡았고. 아오. 와, 게임이 벌써 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도 자, 오르카 죽었고. 효공. 야, 자, 턴감 됐고. 방패. 방패가 있어야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와. 자, 타라 또 잡아냅니다. 자, 이후에 또 트로트 각성 스킬까지 터지면은 이번엔 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방패가 아직 멀었고. 야, 효공. 아유, 진짜 요게 좀 불쾌하긴해요. 요거 때문에 이제 레전드 룬디메타에서 속도전에서 로로가 조금 느리다는 그런 평가가 있네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레전드 랭크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야, 야, 턴은 다 했고. 트로트 당당당당. 턴 뭐야, 이거 남았네. 자, 마무리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방덱전 준비해봤습니다. 레전드 방덱이 너무 없어서 일단 침대로 구성해봤고요. 효공 일단 한번 나가줍니다. 저 위에 제압 걸고. 이게 각개강까지 돼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더라고요. 3대 일단 방패. 자, 메이랑 에반이 뒷열이네요. 연쇄 공격 일단 지금 나가나요? 안 되죠. 자, 메이한테 막힙니다. 자, 아일린 어림 없습니다. 이게 로로죠. 자, 효공 해주고. 자, 일단 역시나 턴감도 조금 해주면 좋거든요. 메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신속도 뺄 수 있고 턴감하면은. 야, 자, 추가 타로 일단 메이 한번 잡았는데. 자, 무효부여하면서 버틸려고 하는 모습. 상대도 신화 스킬 방패입니다. 과연 버티게 해줄지. 변신 AI 올랐거든요. 타라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오. 어우, 근데 프레이아 같습니다. 메인 딜러는 프레이아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예. 대룽이 패시 빠졌고. 제압까지 남은 시간 10초. 저거 쓰면서 대룽도 변신 못하죠. 자, 하지만 이제 변신할 것 같아요. 또 우리 타라 변신 신화 게이지 감소. 변신. 와, 너무 길다. 방패. 타라는 거의 스킬은 거의 안 씁니다. 자, 제압하면서 각성 게이지 감소 역시나 들어갑니다. 데론즈 힘 쭉쭉 빠지죠 이러면. 자, 반격이 효공이 나갑니다.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와, 데미지가. 자, 로로. 어우, 로 읍읍. 네, 앞에서 많이 맞다 보니까 각성까지 썼고요. 자, 이제 트루드 이제 어우, 자, 지워졌네. 각성 게이지.
자, 또 반격. 와, 여기 이제 억압으로 들어가면은 방대기 상대로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억고, 고억이. 쇄도 같은 경우는 역시 타라를 생각한 장신국이기 때문에. 자, 연막이 안 남았고요. 일단은 방패 막히겠네요. 추가 타가 지금 있고요. 자, 7000.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방덱도 문제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랑이랑 아일린이 있는 덱이 있네요. 자, 뒤쪽에는 프레이야, 타라. 자, 일단 와, 역시 아랑 녹입니다. 시작부터. 자, 일단은 네, 로로 위스킬. 상대 신화 스킬 날아. 와, 타라 스킬 쓰네요. 어우야, 1,2,3번. 아, 뭐야, 트루드 반격 안합니다. 안하죠, 당연히 운신이죠. 자, 일단은 프레이야 위스킬로 일단 알린 잡아냈고. 자, 지금 돼지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꿀꿀 타라가 는 안됐네. 자, 일단은 트루드가 돼지 됐고, 일단은 타라가 스킬 한번 씁니다. 땅땅땅. 와, 아랑 잡아냈고요. 자, 효공. 와, 아일린도 잡아냅니다. 부활. 일단 방패가 들어와야 트루드 살릴 수 있는데. 야, 일단 제압 때문에 데미지 안 들어왔고. 아오! 이후에 변신하겠죠. 변신. 그냥 변신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예, 반격이 무조건 효공이기 때문에 거의. 어우, 아오! 자, 연쇄 들어올 것 같은데 왠지. 예, 불안합니다. 와, 안 들어왔어요. 추가 타러 죽은 거고. 자, 반격 효공. 자, 프레이야 각성 스킬. 게임 속도 너무 빠른데. 어, 진짜 못 따라가겠습니다. 자, 추가 타 턴감 들어갔고요. 자, 상대도 효공. 자, 롤 한번 죽겠죠. 오르카도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자, 로로가 오, 아주 안 좋습니다. 자, 반격 효공 나가면서 와. 자, 방패. 이야, 잡 걸고. 너무 깔끔한데 타라. 네, 쇄도까지 막으니까 뭐 급소 공격에 뭐 관통 공격에 뭐 다 들어갑니다. 통감에. 자, 이제 통감 이기네요. 추가 타 통감 어때? 안 돼, 때려야 되네. 연쇄 설마? 네? 자, 또 풀어야 버티네요. 자, 하지만 야, 네, 통감 해줬고 트루드가 맞습니다. 트루드 마무리 가야죠. 통감. 땅땅땅땅. 와, 안 죽었어. 뭐야? 나랑 상대 스킬이 있네. 와, 또 트루드가 마무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트루드가 마무리 해 좋네요. 상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막 엄청난 막 그렇게가 안 되네. 좋아요. 자,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야 없는 타라 덱이네요. 야, 저 덱은 어떨지. 와, 근데 시작하자마자 두 번 나가면서 아랑 한번 잡았고. 자, 이거는 타라가 스킬을 쓰네요. 타라 하드 캐리 될 것 같은데. 자, 네, 게이지 다 찾고 상대도 타라 스킬. 자, 프레이 없이도 이렇게 타라 대 타라 트루드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라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바로 변 스윈. 어우, 자, 연쇄 들어오겠죠 이거. 잉뽕잉뽕잉뽕잉 빛나감. 자, 타라 맞았네. 반격해야죠. 좋습니다. 네, 효공. 뿡. 자, 알린 한번 잡았고. 상대 효공. 자, 연쇄 나가나요, 이거? 연쇄 왠지 느낌이. 오, 들어갔네. 좋아요. 그렇지. 뿡. 추가타까지. 자, 다 부활. 효공 반격. 아오. 자, 트루드 한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변신합니다. 변신. 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아오. 자, 하나 벗기고요. 프레이야. 와, 진짜 세네. 자, 트루드 죽었습니다. 자, 아일린. 일단은 뭐 스킬 쓰는데 어림없죠. 자, 반격 안 나갔고, 드루드. 자, 일단 먼저 제압 먼저 겁니다.
야, 상대 거의 뭐 타라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 타라가 우리 다 잡아도 유튜브 각이죠? 예, 근데 그럴 리 없습니다. 와, 뭐야. 와, 뒤로 들어왔어, 급소. 와, 뭐야. 야, 오씨, 뭐야. 자, 네. 뭐, 설마. 일단 알린 잡아야죠. 아, 추가타만. 자, 통감했고. 어? 저 야무지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반격에. 반격해야 돼요. 와, 뭐야. 와. 자, 연쇄. 와, 안 들어가요. 아일린. 아일린 통감까지. 상대 너무 야무진데. 오, 본인 벗겨졌는데요, 지금? 타라. 어, 자, 급소. 통감. 설마. 와,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5대2였는데? 자, 방패. 급소. 와, 이거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저 혼나요. 예, 주인한테. 효공반격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스킬. 상대 지금 툭 치면 죽는 상태 아닌가?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타라 투르드 덱 또 한번 상대 해봤습니다. 야, 현 레인커. 예, 타라 마덱은 요러한 세팅과 요러한 플스, 그리고 요런 경기가 나오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